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대구 사상급 호텔 인터벌고 엑스코의 라그라나예요. 미나스 너무 배고파요. 우리가 오늘 갈 곳은 어디죠? 어디죠? 바로 라그라나입니다. 저희는 저녁 6시에 예약했는데요. 이곳은 투숙객 식사 장소뿐만 아니라 하객들을 위한 뷔페홀로도 이용되는 곳이어서 굉장히 넓었어요. 물병인지 음료인지 모를 병을 줬는데 고급스럽죠? 따로 가족 모임에 딱인 프라이빗한 룸도 있더라고요. 맨 처음 입구에 보이는 음식은 해산물이었어요. 다양한 문어숙회, 모듬회, 그리고 대게도 있더라고요. 되게 맛있어요. 새우, 고동, 전복, 그리고 관장, 에피타이저와 달팽이 요리도 있었는데요. 달팽이 요리가 좀 이색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에피타이저 하면 또 과일이죠. 다양한 과일과 샐러드 그리고 쌀국수. 진짜 쌀국수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중식 양장피, 홍수해선 그리고 동파육, 딤섬, 홍가리비찜 그리고 바베큐도 있더라고요. 없는 게 없죠. 육회공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고기도 종류별로 있었는데 금세 동나더라고요. 한식이 또 빠질 수 없겠죠. 갈비찜, 꼬마, 육회. 육회도 얼마나 부드럽게요. 새우장. 그리고 갖가지 반찬들도 있었어요. 반찬이 너무 많아서 한식파에게는 정말 딱인 뷔페입니다. 신손 차돌박이 겉절이도 있었는데요. 겉절이에 차돌박이라니? 디저트, 진짜 디저트가 디저트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갖가지 빵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딸기 크로와상 너무 맛있어. 망고무스 과일꼬치 그리고 특히 타르트 종류별로 얼마나 많게요. 전 딸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홀케이크도 있었는데요. 옆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포동포동 푸딩도 있었습니다. 네 가지 맛 아이스크림에 보통 호텔처럼 다양한 음료수도 구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친구와 다 담아왔습니다. 해산물, 고기, 쌀국수 없는 게 없었어요.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70,000원입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10분은 좀 하지 않나? 비싸잖아, 엄청 많아. 진짜 가성비 짱. 저희는 창가 뷰에 앉았습니다. 달팽이 요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호사를 들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실의 미간 좀 보세요. 제가 맛있으면 꼭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정말 주름이 질 맛처럼 주름이 질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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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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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게 해요. 참치회요. 연어가지. 이 기름 좀 보세요. 와, 저는 진짜 살코기와 이 기름의 비율, 비계의 비율이, 저는 비계가 좀 많아야 고기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야들야들하니 육즙이 그냥 팍팍 터지더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저희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그라나.